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대박이 친구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스마일러의 대박이는 누구일까? 짜자잔, 스마일러의 대박이는요? 네, 안경카이만이죠. 안경카이만 이 악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제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대박이가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네요. 자, 이쪽 풀장에서 이쪽 풀장으로 이동도 하면서요. 이젠 제법 많이 커서 의젓해졌어요. 지금 저를 보면서 왜 밥을 안 주냐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눈빛 보이시죠? 저한테만 고정돼 있는 이 눈빛. 우와, 이빨을 보시면 어우 무시무시하네요. 아주 작았던 귀여운 대박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컸고요. 지금은 밥을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눈빛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대박이는 절 따라 움직이겠죠? 정말 이게 실제로 보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아이의 크기가 가늠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제법 이제 많이 컸고요. 이 가슴둘레도 제법 많이 이제 넓어졌어요. 자, 수영하는 것도 이제 정말 제법 악어답게 수영을 하죠. 대박이가 하루 중에서 언제 가장 행복할까 생각했더니 네, 역시 먹이 먹을 때겠죠? 이렇게 저한테 먹이를 달라고 지금 저 주위에서 맴도는 대박이를 위해서 먹이를 줘야 되겠네요. 대박아, 배고파? 자, 오늘은 생쥐를 지금 해동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대박이한테 생쥐를 한번 줘볼게요. 대박이가 정말 제 앞에까지 와서 지금 목을 늘려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잠깐 생쥐를 지금 줄 건데요. 혹시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잠깐 한 1분간만 영상을 돌려주세요. 자,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마우스 대 정도를 먹는데요. 이거를 뭐 한 마리만 먹는 건 아니니까. 자, 대박이 지금 눈빛을 한번 볼게요. 저걸 어떻게 먹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는 항상 생기를 줄 때 물 위에 떨어뜨려 줘요. 자, 보십시오. 대박이의 움직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빠르게 움직이죠. 지금 먹이는 여기 있는데 우리 대박이가 지금 열심히 수영을 하면서 찾으러 왔어요. 정말 빨리 끝나죠? 다 먹고 더 달라고 저를 보는 눈빛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또 한 마리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주면, 그러니까 옆에, 대박이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대박아, 이쪽에 주롱. 자, 이번에는 이쪽 풀장에 한번 던져볼게요. 대박이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넘어오는데, 오늘은 항상 이 풀장에다가 밥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쪽인지 아는 것 같아요. 저만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물 속에서 열심히 찾고 있어요. 대박아, 이쪽이야. 아직도 저쪽에서 찾고 있네요.
이렇게 스마일러의 대박이는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대박이를 실제로 봐야지 이 생동감을 더 느낄 수 있겠죠? 대박이를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대박이가 밥 먹는 동안 영상을 마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대박아,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지롱. 안경 카이만 악어가 살고 있는 스마일러. 정말 신기하시죠? 대박이가 너무 못 찾아서 제가 좀 유인을 하고 있어요. 대박아, 거기 있어. 진동을 느껴야지 악어들이 먹이 사냥을 하는데요. 지금은 진동을 느끼기 전에 지금 먼저 제가 생쥐를 넣어놓은 상태라 대박이가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동을 주면 짜잔. 자, 진동을 느끼고 이쪽으로 왔죠? 그 다음에 두리번 두리번 거리겠죠? 그리고 찾아서 앙 먹겠죠? 이쪽에서는 제가 잘 안 주니까 되게 낯선가 봐요. 잘 못 찾는 것 같아서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악어가 살고 있는 스마일러예요. 저희 대박이가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그리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